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톡입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기본 포핸드 커트와 백핸드 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백핸드 커트를 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동작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커트를 하실 때 커트를 너무 강하게 하시려고 라켓 각도를 세우셔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걸리고 나가고 일단은 내 실수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회전을 많이 주시려고 라켓을 많이 눕혀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라켓을 너무 많이 눕히게 되면 공이 맞으면 회전이 많이 먹게 되지만 빗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들어가더라도 공이 상대방 테이블의 바운드가 짧기 때문에 위협적인 커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켓 각도를 일단은 커트를 잘 하시려면 라켓 각도를 너무 세우지도 말고 너무 눕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보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라켓 각도를 너무 세우셔서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높이셔서 이렇게 하시면 공이 뜰 수도 있고 공이 빗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한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공이 맞는 순간에 탁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커트보다 조금 더 힘있게 하회전을 많이 주시면서 정확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또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탁구를 처음 배우시면 하나 둘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커트를 하실 때도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전에서 커트를 하실 때 분명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동작을 라켓을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라켓을 하나 이쪽으로 빼주시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동작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하나 바로 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두고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둘에 바로 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에 바로 친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커트를 가르칠 때 이 악력이 있어야 탁 공을 끊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세서 공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맞을 때 탁 이렇게 반동을 주시면 그런 감각으로 커트를 하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백커트가 보다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트 하회전이 많이 먹어서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핸드 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커트를 하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백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일단 몸 앞에 오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리를 움직여서 커트를 하셔야 되는데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백핸드 커트 자세에서 팔만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발을 항상 가깝게 가서 커트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딱 보내실 수 있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리에 서서 커트를 하지 마시고 포핸드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오른발이 공에 가까이 가서 공이 요 정도 부분에서 맞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항상 이 오른발로 요 정도 선에 맞춘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하실 때 이렇게 다리를 맞춘다 생각하시고 팔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아니고 반 정도에서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각도로 먼저 만드실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핸드 커트를 하실 때 다리는 잘 하시는데 이 팔을 커트를 많이 주시려고 바깥으로 횡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커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트를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치시지 마시고요. 가까이 가셔서 앞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자,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보면 잘 보이실 텐데 다리가 가까이 가셔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가까이 붙이셔서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보다 깊게, 보다 빠르고 강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최대한 가까이 가주시고 가까이 가주시고 공을 요 정도 위치에 잡아주신 상태에서 팔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휑어주는 느낌이 아니고 공의 뒤에서 앞으로. 자, 이쪽으로 보면 잘 보이실 텐데요. 공의 뒤쪽에서 앞으로 치시는 느낌으로 치시면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강한 포핸드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백핸드 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커트를 하실 때 라켓 각도를 너무 세우시거나 너무 눕히지 마시고요. 그 중간 정도의 각도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커트를 치실 때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를 모든 동작을 맞춘 다음에 공이 넘어오면 둘에 바로 치는 느낌으로 커트를 치실 때 앞으로 너무 강하게 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을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끊어줄 때 이 팔의 탄력을 이용해서 탁탁 치시지만 이게 너무 세서 자꾸 오버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탁탁 짚는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지금 하고 계신 커트보다 더 정확하게 백핸드 커트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핸드 커트에 대해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핸드 커트를 하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른발이 공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커트를 백사이드에 서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상 커트를 하실 때는 공이 포핸드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오른발이 공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더 강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커트를 하실 때 바깥쪽에서 요런 느낌으로, 자, 다리가 가지 않고 요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리가 가까이 가셔서 최대한 공의 뒤에서 앞쪽으로 치신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포핸드 커트가 더 강하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포핸드 커트와 백핸드 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레슨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